자회사 물적 분화로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소액주주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영진의 스톡옵션 대량 매도로 불거진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선 간접 규제가 선진화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LG화학에서 2차전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된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 기업 공개 역사상 가장 많은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반면 핵심 사업 부문을 떼낸 모회사 LG화학의 주가는 9거래일 동안 17%나 급락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적 분할을 통한 자회사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이처럼 모회사의 주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회사 상장 심사에 소액주주 의견 수렴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거래소가 직접 할수 있는 것으로서 상장 심사할 때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소통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심사에 적극적으로 ESG 항목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저희 검토하겠다라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로 불거진 먹튀 논란에 대해선 간접 규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와 관련해 내부자의 주식거래 사전 신고와 상장 후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직접 규제보단 간접 규제가 선진화된 제도라고 본 겁니다. 금지하는 제도는 그렇게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신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행사하게 하고 하는 식의 이런 좀 간접적인 규제 방안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 아닌가. 한편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보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선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상장 폐지 절차와 기간이 길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단계를 속가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